말씀의 향기. 오늘은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입니다. 어느 한날 목사님에게 상담이 들어왔습니다. 교회 성도님이시겠죠? 사연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사님의 새끼를 뵌 어미돼지 다섯 마리가 하필이면 옆집 이웃의 콩밭에 들어가서 콩잎과 콩을 다 먹어치우게 되었습니다. 밭을 망쳐놨기에 그래도 자신은 양심적으로 보상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 밭의 주인이 돼지가 밭에 들어왔으니 그 돼지들로 보상을 하라고 억측을 부리는 것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면 새끼를 낳을 돼지를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목사님께 찾아와서 물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던 목사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성도님, 그냥 그 이웃이 해달라는 대로 해주세요. 아무리 그래도 이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절대로 손해보게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웃과 싸지 말고 그냥 돼지를 주십시다. 제사님이 눈물을 머금고 새끼를 뵌 어미 돼지 다섯 마리를 이웃에게 주었습니다. 얼마 후에 그 어미 돼지 새끼가 새끼를 낳았는데 한 배에서 18마리 넘게 거의 100마리가 되었습니다. 그 성도는 이웃집 앞을 지날 때마다 속이 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성도가 기쁨이 넘쳐서 목사님께 달려왔습니다. 이웃집 황소 세 마리가 자신의 밭에 들어와 밭을 다 망쳐놓았다는 겁니다. 목사님, 역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손해보게 하지 아니하시는 분이시네요. 이제 황소는 제 것입니다. 잠깐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좀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황소를 차지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돌려주십시다. 하지만 목사님, 그러면 저만 손해보는 것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손해를 보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 되겠죠. 할 수 없이 성도는 이웃집에 황소를 돌려주었습니다. 그러자 이웃집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눈치를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도리를 봤을 때 이건 아니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웃의 밭의 주인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그 성도의 어미 돼지들과 새끼들을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그 집사님은 6개월 동안 잘 보살핌을 받은 돼지들을 되찾게 되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기록을 보면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지금 당장은 손해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선을 계속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6개월 동안 돼지를 먹이고 키우고 돌보고 이웃집을 지나갈 때마다 내 돼지 새끼 하면서 이웃을 원수로 여겼을 텐데 이제는 그런 껄끄러운 관계를 청산하고 이웃과의 관계 회복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요? 바로 주님 때문입니다. 이웃과 형제, 원수 맺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관계를 풀지 않고 내가 손해보지 않고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관계 회복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향기. 경기도 김포시 믿음의 교회 신형섭 목사였습니다.